다윗이 도망 초기 아기스에게 망명이 실패했고 십수년간 도망 말기에 같은 아기스에게 망명하여 사울이 더 이상 쫓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가드는 이스라엘의 적인데 말입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전쟁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인 건 너무 허다한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사회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삼국지든, 아니면은 뭐, 뭔, 우리나라의 옛날 고려, 조선, 뭐, 이때 이야기든, 서양 나라들의 이야기든, 혹은 옛날 이야기 책이든, 어제의 적이었던 것이 오늘은 필요하기 때문에 동맹이 되고,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초기에 개인적으로 가드왕 아기스한테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전혀, 당시 다윗은 별로 힘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더군다나 혼자지 않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던 거고, 제거하려고 하자 미친 척하고 겨우 빠져나왔더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기스에게 다시 갔을 때는 이미 다윗에게 600명 이상의 세력이 붙어 있습니다. 600명 이상의, 어제까지는 적군이었던 거지만, 근데 그 적군인 사울에게 격렬한 핍박을 받는, 사울은 원수의, 블레셋에게 사울은 원수이지만, 원수의 원수는요, 우리 편인 겁니다. 그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든지, 만일 가드왕 아기스가, 혹은 블레셋 세력이 다윗이 한때 원수였다는 이유로 지금 사울의 적이 되어버렸는데도 걷어차버린다면, 이 블레셋은 어리석은 나라. 일 겁니다. 그건 전략이고 전술이고 하나도 없는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는 충분히 다윗의 군대가 이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투항해 왔다라는 건 블레셋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저는 이점이었을 거다 싶어요. 근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어리석어서 다윗 활용을 못하지요. 다윗이 그 손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피를 묻히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복귀가 쉽지 않았던 건데, 뭐 그런 기회를 블레셋 스스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훨씬 좋은 유리한 여건이 되었다 싶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가능했을 거다 싶어요. 사울의 마지막 전투에서 다윗을 망명한 적군으로부터 배제되었을 때 우연히 피곤한 가운데 아말렉을 추격하여 진멸하는 사이에 사울은 아말렉 소년병에게 최후를 맡기는데 여호와께서 출애굽 첫 전투부터 강조하신 아말렉 진멸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사울이 결국 아말렉을 물론 진멸했지요. 한 사람, 임금 남겨놓고는 다 진멸했고, 근데 양과 소를 잘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야훼께서 이 사울을 버렸다. 뭐 이렇게 말하게 만든 또 사무엘하고 관계가 깨져버린 사건이 그 아말렉 사건이었던 건데, 근데 막판에 열왕기 사무엘 하 1장이던가요? 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는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 묘한, 저는 본문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이 문학적인 의도가, 말하고 싶은 신학적인 의도가 있겠다 싶어요. 문제는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은 자기의 무기 든 자한테 자기를 죽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 죽임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울도 뭐 이스라엘이고 야훼 신앙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이야기했고, 역대기에도 뭐 역대기는 원체 신학적인 진술이지만 역대기가 사울에 대해서 그리 감싸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걸 생각한다면 역대기가 다윗과 뭐 솔로몬은 세운다 할지라도 사울에 대해서까지는 그랬을까 싶다라는 점에서, 근데 역대기에는 사울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병기든 자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무엘하 1장의 그 아말렉 병사는 사울이 죽은 것을 가지고 이 다윗의 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사울의 목을 들고 가면 이 상을 받지 않을까 해서는 자기 거라고 이야기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결국 상을 받지는 못하고 박살나게 되는 일이 있었더랬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말렉 소년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하필이면 아말렉 병사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사울의 죽음과 연관되었다라는 것, 정말 제가 생각 못했지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 전투와의 대조가, 아말렉을 진멸치 못했던 사울은 아말렉에 의해서 마지막을 장식한다. 뭐 이런 멋진 대조가 있겠다 싶습니다. 참 좋은 발견인 것 같습니다.